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완전 가을입니다. 나락이 이거 보세요. 풍년이 풍년. 하늘 끝은 어떻고요? 아, 시원합니다. 네. 하늘이. 네.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옛 명진센터 마을인데요. 그 오래된 역할만큼이나 오늘 보게 될 나무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보게 될 명진리 느트나무입니다. 명진현 마을의 오래된 당목이자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거제 명진리 느티나무는 1991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600년 수령에 키 16m, 가지 펼친 폭 24m, 가슴 높이 둘레는 8m를 넘습니다. 정겨운 마을 들판 가운데 넉넉한 가을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데 합천 구정리 느티나무, 고성 봉암리 느티나무와 함께 경남의 아름다운 느티나무 세 손가락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가 지금 어디까지 뻗어 있을 것 같아요? 느티나무는 네. 원래 태생이 이제 물가, 네. 물 가까이 살았으니까 있잖아요, 뿌리가 물을 잘 찾죠. 네. 이게 수간 영역만큼 뿌리가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노구수는 전체 뿌리의 한 70%가 수간 영역 안에 있고 한 30%는 수간 영역 밖에까지 뻗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들판에 있는 땅이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기단을 조성했잖아요. 이렇게 넓게 둥글게 또 높게 돌담을 쌓고 그 안에 흙을 채웠다는 것은 마을에서는 큰 대역사였겠죠. 그래서 기단 위에 사람이 만들어낸 기단 위에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수행이 이렇게 얼마 높지 않은 부분에서 가지가 줄기가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런 건 아주 전형적으로 심은 나무에서 나타나는 수행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느티나무는 왕성하게 활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왕성하다 하는 말은 광합성도 확실히 하고 활발하게 하고 광합성 양도 많고 또 물과 양분을 이렇게 공급하는 능력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곳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는 그 유구한 역사에 걸맞게 느티나무 말고도 푸조나무, 팽나무, 노거수가 있어서 노거수 마을로 불립니다. 노거수가 있는 마을은 마을이 평온하고 인심이 후하다, 효가 살아있다, 인물이 난다 라고 하는데 명진리 느티나무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구득함을 보여주죠. 앞으로도 건강하게 생존하여 노거수 마을 문화를
세세손손 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20대 중후반 때 이 맹진 느티나무를 처음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살아오면서 중간중간 보기도 했었고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또 보기는 오랜만인데 예전에 비해서 수영이 더 덩치가 더 커진 것 같고 또 맹진이 동네 자체가 역사가 깊은 지역이거든요. 역사가 깊은 이 동네에 이렇게 뭐 600년 정도 수령의 노고수가 자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경이롭다 할까 그런 대상이죠. 이 나무를 제가 보는 순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엄마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8개의 가지 뭐 씩씩하게 자라가지고 또 이 마을을 더 무성하게 해주면서 이 들판을 굽어보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노랗게 익어가는 이 벼의 색깔과 대조되게 아직은 예, 가을에 물이 들지 않고 파랗게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무를 멀리서 이렇게 걸어와서 보니까 그냥 고향의 노래가 생각나고 서로가 보호해주고 있는 나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기서 들어올 때부터 나무를 딱 봤는데 이 들판하고 너무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황금 들녘에 이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솟아있는 모습이 꼭 그림 같은 하나의 멋진 풍경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때가 됐는데 야 지금 시간이 지금 급한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빨리 와줘야 되는데 지금 금오도에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노래 부를 때가 아니야 지금. 시간이 몇 시에 소영이 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아니 근데 금오도로 여기까지 모신 게 알아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네. 아름다운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닐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네. 한데 아름다운 이 금오도에 이맘때 가을에 오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보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보물이요? 네. 보물이면은 뭐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좀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건가요? 값은 많이 나가죠. 이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뭐지? 요 텐션 안 돼. 텐션 끌어올려서 볼 만하러 가야 저 양성아와 소유미가 함께하는 금오도 스펙타클한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간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금오도로 떠나는 스펙터클 버라이어티한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여기가 금오도의 비렁길입니다. 비렁길이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이제 벼락을 뜻하는 비렁인데 이 길이 사실 금오도의 전 주민들이 편안하게 오갔던 길들인데 이 길들 평사용했던 길들을 이제 비렁길로 만들어가지고 둘레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아니 산책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해안절벽 따라가지고 이제 푸른 바다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금 가슴이 뻥 뚫리네요, 진짜. 야, 하늘색이 하늘색. 지금 막 밑에 옥색 보여? 돌 다 보이고. 봐봐 이거. 여기 스노클링 해도 될 것 같아. 해외를 갈 필요가 없대니까. 굳이? 너무 예쁘다. 금오도 비렁길은 해안 절벽을 따라 아름다운 비경을 감상하는 최적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다채로운 자연이 반겨주니 이만한 힐링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멋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짜릿하고 아찔한 풍경도 만나게 됩니다. 와! 확 열리지 않습니까? 이야. 너무 시원하다. 와! 봐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시원. 야. 혹시 아까 네. 보물 같다는 게 여기 지금 반짝반짝반짝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뭐 금오도는 모든 게 보물이긴 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도 그리고 아름다운 바위도 이 풍광도 모든 게 보물인데 금오도에 오시게 되면 진짜 출렁다리도 있고요. 미역놀방이라고 예전에 주민들이 직접 올라와서 미역을 널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돼줘야 가능한 곳들이 참 많은데
뻥 뚫려 있는 이곳 금오대를 보게 되면 마음속에 힐링이 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오빠 말이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조용한 곳에서 좀 힐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도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갖습니다.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풍광을 너무 해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이 풍광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번 느껴볼까요? 그 모두를 마음에 담아요. 가슴에 쌓아둔 답답함을 날려줄 시원한 풍광을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기분. 푸른 바다가 빚어낸 아름다운 절경과 더불어 금오도가 품은 보물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아, 너무 좋다. 멀리서 바라보는 또 바다랑 가까이서 보는 느낌이 다르죠? 가까이 보니까 더 깨끗해요. 맞죠? 안에 다 너무 보인다. 맑고. 근데 소유미 씨, 네. 갯바위를 좀 걸어서 쭉 오다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갯바위를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다적이 복장 자체가 불량하네요. 부추가 무슨 일입니까?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는 신어줘야 가을 느낌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갈대밭 가실 때 신으셔야 네, 되고 갯바위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힘드신 네.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네.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운동화를 감사합니다. 예, 야 힘드실 것 같아서 짜라잔. 야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야 네. 이게 빨리 또 이런 느낌이 있어줘야죠. 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바다도 봤고 가까이 바다도 봤으니까 금오도의 낭만에 더불어서 이번에 진짜 금오도 스펙타클함을 느껴야 되시죠. 아니 여태까지 힐링을 너무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았거든요. 맞습니다. 스펙타클한 걸 원해요. 금오도의 스펙타클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지? 저기 계신다. 저기 아, 여기 가자 어, 오케이. 바다 낚시 경력 20년에 빛나는 베테랑 낚시꾼 이호영 씨입니다. 제가 소유미 씨에게 보물을 선사한다고 왔는데 네네네. 어떤 보물 금오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까? 요맘때쯤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인 네. 일반 뱅에돔입니다. 뱅에돔 기가 막히죠. 아 근데 저 같은 초보자도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존감이 높아. 나한테 배우면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잡았네요, 네. 아, 그러면 배우가 실시간에 볼 텐데 네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는 일단은 갯바위 낚시이기 때문에 네. 안전장구.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안전장구 좀 착용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낚시를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안전장구부터 우리가 네.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파르고 미끄러운 갯바위의 특성상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뱅에돔은 일정한 곳에 털을 두는 붙박이성 어류라 적재적소를 찾아 캐스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밑밥으론 뱅에돔이 좋아하는 크릴 새우를 사용합니다. 뱅에돔은 영리하고 재빠른 물고기라 낚싯대를 던진 다음엔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과연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잡혔다! 엄청 오. 무거워! 엄청 무거웠네! 감아봐요! 계속 감아봐요! 와 엄청 무거워! 좀 낚싯대를 더 들어요! 뱅에돔! 진짜! 진짜 뱅에돔! 뱅에돔! 소유미 씨! 소유미 씨 잠깐만 기다려요! 야 소유미 씨! 뱅에돔! 낚시는 잡으세요. 바로 성공! 야 빛깔 되게 좋네! 소유미 씨! 이렇게 제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뱅에돔을 낚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먹게! 고마워! 자, 요거는 첫 뱅에돔이지만 네. 기준치 미달이고 첫 뱅에돔이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차영아! 자, 이제 양태공이 나설 차례인가요? 긴 기다림은 짜릿한 손맛을 위한 빌드업!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오! 물이 숨었어! 온다! 오구나! 온다! 갑자기 빠진 느낌입니다. 풀렸나요? 빠졌어요. 아니다! 빠졌어요. 있어! 뱅에돔이야! 오나요! 이야! 힘 좋습니다! 이야! 크기 있어! 크기 돼! 와 진짜 크다! 야 옵니다! 야 이겁니다! 야 뱅에돔 보세요! 이야!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엄청난 손맛을 느꼈지 않습니까? 진짜 다른 제가 이 정도 많이 낚시를 해봤는데 야 뱅에돔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잘 모르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손맛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낚시를 하면서 제가 직접 잡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손맛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도 좋고 뭔가 이렇게 깔끔한 물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훨씬 재밌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푸른 바다에서 뱅에돔이 안겨주는 짜릿한 손맛을 느꼈으니 이제 입안의 기쁨도 누려볼까요? 야, 이제 맛있게 좀 먹어봐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네. 네. 이 요리를 누가 해주세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리요? 이 요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오랫동안 생선을 만져오시고 오랫동안 돈놀이에 달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진짜 하세요? 네. 야. 제가 오늘 요거를 불숙회로 해드릴 겁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뱅에돔을 더 특별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 생선의 겉면을 토치로 살짝 그을려 껍질째 회를 떠주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불숙회 완성입니다. 특제 간장으로 졸여 깊은 맛을 더한 뱅에돔 조림도 빠질 수 없고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뱅에돔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입니다. 셰프님,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 드시는 방법은 네네. 묵은지를 씻은 거예요. 이걸 밑에 까나요? 네, 그다음에 셰밥을 네. 조금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고추냉이에요. 그다음에 뱅에돔을 한 장 갖고 오셔서 이렇게 맛있겠다! 와.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행복한 거 있죠? 오. 빨리 먹고 싶어요. 스펙타클한 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야. 묵은지로 감싼 불숙회를 한입 가득 넣으면 쫄깃쫄깃 탱글탱글한 식감에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집니다. 직접 잡아서 더욱 스펙터클하고 더욱더 특별한 그 맛, 말해 뭐하겠어요. 이 가을 여수가 선물하는 최고의 호사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도 여수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함께하실 소유미 씨 소감 어떻습니까? 여수는 언제 와도 실망이 없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성아 오빠가 좋은 곳만 데려가고 뭐 좋은 곳만 보여주고 그러시겠지만 네. 그게 아니더라도 어딜 가나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여러분도 여수의 스펙타클함을 느끼시다면 꼭 금호도에서 뱅에돔 낚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펙타클이 아닐까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진짜. 여수는 스펙타클이다! 스파르타! 2022년 3월, 삼척시 사곡리에 커다란 산불이 타올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던 불길은 사곡리 주민의 생계인 송이산까지 닿았죠. 헬기까지 동원했으나 무시무시한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나무 같은 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카만 재 속에서 사곡마을의 희망의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꽃송이 버섯. 산불의 아픔을 딛고 희망을 꽃피우고 있는 꽃송이 버섯을 맛보러 가볼까요? 산불 후 1년이 훌쩍 지나 다시 찾은 사곡마을. 송이 채취 때문에 시끌시끌해야 할 마을이 조용합니다. 산불 났을 때는 뭐랄까 이루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진짜 온 마을이 진짜 불거덩이 속에 너무나도 황망하고 진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은 좀 하는 바람 그런 것밖에 없었죠. 마을 주민들은 산불에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타들어가는 송이산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이제 저 송이산이 다 불타는 바람에 산림청에서 송이 대체 작물 문화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올리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꽃송이 버섯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꽃송이 버섯 농장. 몇 동이나 키우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게 재배실이 총 6동이고 저희가 제어실이 총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동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는 꽃송이 버섯을 전담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 마을의 꽃송이 사무장 김영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 원더그 사곡리 마을에 귀농 귀촌을 한 지 올해 이제 만 2년 그리고 3년 차가 된 김영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자 씨는 귀촌의 마음을 먹고 삼척시 사곡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농사에 니은자도 몰랐던 영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기분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배워야 했죠. 은행에 근무를 했었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뭐 아예 저는 그 시골에 연고지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귀농귀촌 결정을 했던 이유도 그런 걸 몰라서 뭐 농사를 제가 많이 짓는 건 아니지만 지어서 막 커나가는 상태를 보게도 되고 그걸 또 수확해가지고 다른 데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내 물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 내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뿌듯한 거 느껴질 때는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랬던 영자 씨가 요즘은 꽃송이 버섯에 푹 빠졌는데요. 바로 이게 영자 씨가 애정을 쏟아 키운 버섯이랍니다. 예쁘죠? 꽃송이 버섯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꽃송이 버섯이 특별하게 어떤 방식으로만 드셔야 돼요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버섯 자체가 향이 막 진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향이 없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은은한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접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다져가지고 볶음밥 같은 거 하실 때라던가 집에서 항상 국찌개는 하시잖아요. 식사하실 때 그거 할 때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컴퓨터를 들여다보는데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는 영자 씨.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대박! 제가 갑자기 문자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몇 개 들어갈게요. 20박스! 흐뭇해요. 어떡하지? 자그마한 사무실 안에는 영자 씨의 자리뿐.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일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이 모니터,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아,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요. 재배동에서 지금 꽃송이 버섯이 막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습도라던가 온도, 그다음 뭐 이산화탄소, 이런 환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제가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팜? 저희 재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스마트팜이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조절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아이들을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공간이 일정 공간이 이렇게 협소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좀 재배를 잘 하려면 시설에서 크게 재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산불로 잃은 송이버섯 대신 선택한 꽃송이버섯. 이제는 사곡마을의 희망이 돼 자라나고 있습니다. 희망을 만나러 가는 길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 위생복도 야무지게 입고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저기 꽃처럼 예쁘게 피어난 꽃송이 버섯들은 얼마나 키운 걸까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300배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쭉 진상돼 이제 저희가 균열대에 얹은 건데요. 오늘 지금 요 동에 들어와 있는 거는 60일 된 배지예요. 그 60일짜리를 갖고 오면 저희가 여기서 대략 한 달 정도 이제 여기서 생산을 하고 키워내는 거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단계의 이제 버섯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운 꽃송이 버섯은 다른 자연산 버섯들과는 다르게 팔로만 있다면 1년 내내 키우고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사꾼들이 제일 어려운 게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에 열심히 키워갖고 가을에 수확을 하면 한겨울은 내내 이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수입이 없어. 근데 이 저희 이제 스마트팜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1년 365일 내가 부지런 떨면은 계속 재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키워낼 수 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꽃송이 버섯이라고 해서 나름 송이 버섯과 모양새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저희 마을이 송이 채취 마을이었기 때문에 꽃송이 했을 때 송이의 뭔가에 송이와 연관이 있는 다른 버섯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무관하고 그 버섯 자체 모양이 꽃이 이렇게 활짝 폈을 때 모양처럼 이렇게 방글방글 이래요.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꽃송이 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꽃송이 버섯을 말린 겁니다. 말린 꽃송이 버섯은 주로 차를 끓여 마시는 데 사용하죠. 모든 그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베타글루칸 성분 자체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뭐 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차로 내려 마시면 그런 성분들을 다 흡수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송이산이 다 불타는 바람에 상당히 마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참 처져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조금 마을에서는 뭐랄까 위안이 좀 많이 된 그런 상황이죠. 이것도 뭐 처음 하는 일이라 잘 지금도 이제 뭐 배워가는 과정이긴 한데요. 좀 재밌어요. 이것도 뿌듯해요. 아직 사곡마을에 꽃송이 버섯이 자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생겨서 사곡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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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하늘을 방목사육하고 있는 손영수라고 합니다. 잘 잤어? 아, 빨리 줄게. 조금만 기다려. 출근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애들 이제 축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애들 상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밥을 줍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소밥을 만들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길러서 수확까지 해서 비축을 해놓고 계속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얘는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라는 저 풀이고요. 소들이 좋아하고 영양가도 풍부한 풀입니다. 소들이 밥 먹는 동안 이제 물통 청소를 하는데요.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물통 청소를 꼭 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밥 먹고 내가 물통 청소 해놨으니까 깨끗한 물 먹어. 알겠지? 서울 쪽에서 요가 강사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당뇨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가업을 승계를 받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그게 한 8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얘들아 밥 다 먹었어. 이제 나가볼까? 얘들아 가자. 호가 뛰어노는 방목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방목장을 15,000평 정도 만들고 앞으로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드는 데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개간하고 초지조성해서 애들이 건강하게 뛰놀 수 있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로 와봐. 소가 소답게 자라야 건강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어서 그 건강한 소들이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맛있냐? 그늘하라고 만들어줬더니. 동물복지를 실천을 하면 우선은 얘네들 스스로 자체가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 몸에도 건강에도 엄청 좋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우에서는 동물복지 중에서도 자유방목 인증은 전국 최초라서 공신력 있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얘네들 행복해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좀 힘들어도 이렇게 얘네들이 행복하니까 방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오니까 좋아? 좋지? 니들이 행복해하니까 내가 더 좋다야. 자, 집에 가자. 사장님, 네. 쌍화탕 한 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하게 끓였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누룽지랑 이제 저 가래떡이랑 같이 나오다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이거 한 잔 딱 하고 나면 배가 든든해지고 체력도 회복이 많이 돼서 한 끼 대용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쌍화차도 저 속 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쌍화차도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의 진심이 들어가서 그거를 뚝딱 하고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소 방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 키우고 좀 더 정성스럽게 키우는 게 맞아들어서 이제 쌍화차를 먹으면 그 피로에 대한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이랄까? 이게 들어서 쌍화차를 종종 먹습니다. 소들이 초원에서 뛰놀고 힐링하는 것처럼 쌍화차도 저에게 힐링을 주는 초원 같은 존재인 거죠. 초원과 소를 떼놓을 수 없듯이 저도 쌍화차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울푸드인 거죠. 저에게 동물복지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에 대한 제 마음이고 그것이 통해서 얘네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진심이 소비자님들께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재홍아 연습하러 가자. 아 예, 벌써 시간이 그리 됐습니까? 농사도 중요하지만 연습도 중요하지. 예. 면면의 순수한 동호인의 밴드, 샛별 밴드입니다. 각자 생활이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 많습니다. 자리가 없어가 또 이웃에서 시끄럽다 해가지고 복지관 2층에서 또 하다가 또 시끄럽다 해갖고 또 이제 세 번째를 옮겼어요. 회원들이 뭐 워낙 잘하니까 이제는 프로가 됐다 하니까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소문이 다 나가 있어요. 동네 잔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나이 많다 보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실정에 맞춰가 옛날 노래라든가 한마디로 뽕짝이랄까. 한 4, 50곡 넘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결성된 기간이 있으니까 올해는 한 20곡 가지고 계속 써먹었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한 20곡 연습해서 써먹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항상 입술에 힘을 주고 불러야 돼요. 입술에 힘이 풀리면 이쁜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뿌뿌거리는 소리가 나요. 원래 음악 전공은 아니고 수학 전공했는데 귀농하면서 배워가지고 어르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공자도 아닌데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뭐 회원들도 적극 응해주고 그러고 좀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잘 한 지금 한 4, 5년 됐는데 잘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첫째, 이 분위기 자체가 좋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83살이지만 25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밴드를 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5년 됐는데 처음에는 개명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악보 볼 줄 몰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악보 볼 줄 알고 또 이제 폐활량이 첫째로 좋고 농사를 지으면서 뭐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해도 또 우리가 이 밴드에 구성돼가지고 노래도 하고 악기를 불면서 많은 마음의 여유랄까 이런 또 힐링 된달까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산자연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니까 그 선생님이 동네 주민들과 학교와 그 유대관계라든가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영천 본당 소속 자천 공소예요. 1926년에 대구에 사는 노반성 가밀원을 거우가 이곳에 초가집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 집에 살게 됐대요. 그때부터 질구지에 그 다섯 가구가 옹기를 꾸고 살던 교우들이 함께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천 공소를 열게 되었답니다. 저는 여기 놀란 게 여기 이제 농촌인데 작년에 오니까 미사 나오는 신부가 드럼치고 미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 그게 아니다. 전혀. 나는 이 체조가 없어 못하지만은 너무 좋은 일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열심히 노래가 연주하고 하니까 전례도 활기가 있고 생동이 넘쳐요. 타본당에서 가끔 오는 사람들도 우리 자천 공소의 샛별 밴드에서 연주하며 미사하는 거 보고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색다르다, 좀 이상하다 했는데 점점 들으면서 그리고 또 기술이 점점 늘어가면서 그렇게 이거를 지도해 주시는 분도 대단하신 거고 이거를 또 우리가 들어주는 우리 교우분들도 참 좋고 그래서 미사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아직. 단원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 8899까지 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빠하고 마이어지 뒷바라지 많이 해줘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엄마 잘할 수 있도록 잘 밀어줘. 사랑한다 얘들아. 지역에 계시면서 음악을 좋아하고 또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샛별 밴드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